잘 입는 공개 코트. 주무시고 계셔서 조용조용히 촬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텐션이 좀 많이 못 따라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로 떠나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짐을 좀 캐리어에 담으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 갈 사람들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수업으로 보낼 수 있는 캐리어의 무게 몇 개를 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에바항공을 이용하고요. 에바항공 수업을 규정은 23kg짜리 두 개. 또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석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주세요. 딱딱한 캐리어에는 깨지기 쉬운 것들, 보관하기 좀 어려운 것들을 위주로 넣을 거고요. 이민 가방에는 거의 옷 위주로 넣을 거예요. 겨울옷들을 우선적으로 핸드메이드 코트는 간절히 입을 수 있는 패딩, 제가 잘 입는, 정말 자주 입는 숏코트, 롱코트, 숏코트, 롱패딩, 숏패딩 자주 입는 아우터들은 싹 싸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겨울 필수템이죠. 포스톤이 뽀글이 후리스입니다. 작년에도 뽀글이 대란이 완전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모델인데 이쪽은 진짜 완전 보들보들한 따뜻한 기모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팔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이 내부의 모든 면들이 다 기모로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167이고요. 제가 입은 지금 이 사이즈는 라지예요. 길이는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접는 길이입니다. M로 할까 라지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입는 옷이다 보니까 안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입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지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남녀공용이라서 그런지 진짜 커요. 소매가 너무 길어요. 롤업을 해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딱 귀엽게. 자, 그리고 가격은 179,000원. 내셔널 지오그래픽 뽀글을 사시는 분들은 사이즈 잘 체크해보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박시하게 입는 스타일이라 만족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짠! 트렌치 자켓 하나, 베이지 자켓. 저는 다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간 자켓들을 선호합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냥 자켓. 할로윈 코스튬입니다. 제가 이제 가면 10월 마지막 주에 할로윈 파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비해서 코스튬을 두 개 샀어요. 여름 옷들은 진짜 웬만하면 안 가져가려고요. 여름 옷들은 진짜 자주 입는 것만. 한국의 클렌징 제품이 다른 외국에서 파는 것들보다 훨씬 좋대요. 오일이랑 클렌징 제품도 거의 하는데 20매짜리를 5개를 했어요. 여행 다닐 때 갖고 쓰려고 쟁여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비약들도 좀 챙겨서 썼습니다. 제가 어떤 약들이 필요한지 이것도 다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23kg짜리 이민 가방은 다 쌓아놓은 상태고 이제 캐리어를 보시면 이거는 생식 수건들, 바디크림 그리고 생리대가 외국계 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일단 많이는 못 사고 한 동생 캐리어도 몇 개 더 있는데 한 두 달치 정도를 사놨고요. 그리고 이거 변압기 꼭 필요하고 고데기, 기관지 염약, 멀티탭 여기에 상비약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온갖 파우치들, 속옷, 양말, 화장품들 이런 것들은 아예 작은 기내용 캐리어에 넣을 생각입니다. 살짝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액체류 화장품류들은 기내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로 실어 넣었고요.
또 필요한 것들, 이제 이불이랑 롱패딩 같은 부피가 큰 것들은 압축팩에 지금 압축해놔서 박스로 하나를 화물로 보낼 예정이에요. 택배로 붙일 예정이에요. 거기에 음식들, 어제 산 이런 고추장 같은 것들을 다 거기에 보낼 겁니다. 부피가 크지만 좀 가벼운 것들. 왜냐면 무게로 측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택배비가 아주 비싸요. 이불, 롱패딩, 그냥 이런 짜잘한 음식들, 그리고 신발, 가방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핫템도 챙겨줘야죠. 오그리는 공항 가자마자 입게 될 테니 무리를 해서 넣어줍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제 카메라 가방입니다. 이 카메라 가방은 다치겠죠? 이렇게 카메라 가방을 넣었고, 이게 저의 짐인데, 여기 이렇게 이민 가방에는 거의 겨울 옷들, 다 옷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 가방이라서 깨질 우려가 있는 것들은 다 딱딱한 캐리어들에는 비닐 반입이 안 되는 화장품들, 음식, 날카로운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밴쿠버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산을 챙기려고 했는데, 3단 우산은 또 무기가 될 우려가 있어서 뭐 기내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들도 다큰 캐리어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백팩에는 제가 기내에서 계속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물품들, 노트북이랑 변압기랑 아이패드, 그냥 제가 계속 비행기 쓸수 있는 물건들은 다 백팩에 담아왔습니다. 저의 짐은 이렇습니다. 아주 이제 들어갑시다.